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지금 내 앞에서 떨어서 떨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불안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 건지, 내가 막 지금 속에서 떨리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내 앞에서 그냥 떨려서 근데 떨리는 진짜 거 맞아요. 아니지? 두개 다예요. 두개 다? 아, 네. 내 앞에서 떠는 것도 있고, 원래 불안증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에이. 에이. 약간 이게 공황장애 증세인 것처럼, 막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갑자기 여기가 무서워. 완전, 저 진짜 약 먹은 지 아, 8년째거든요. 진짜? 네. 여기가 갑자기 무서워.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심리가 불안정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다 무서워져. 네, 맞아요. 그러면서 앞이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지금 무서운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아까 8년 됐다고 했지. 약 먹은 지가 8년이지 실제로 이 증상을 앓고 있었던 건 너무 어린 시절처럼 난 느껴지거든. 완전 맞아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이 증상을 개선을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고쳐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그쵸. 그래서 병원을 찾기 시작해서 그때 약을 먹은 거지. 네. 실상 원래는 약은 진짜 10대 전부터 먹었어야지만 됐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너무 큰 일을 많이 당하고 사셨다. 그리고 너무 외로웠다. 애썼다. 그거를 어떻게 그 힘든 그런 과정을 다 혼자 홀로 이렇게 안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시고 아직까지도 누구한테 100% 의지를 못하고 있어. 그 맞아요. 의지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남한테 내 힘든 걸 공유하면서 내 병을 고치고 싶고 이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실상 내 옆에 누가 있어도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냥 나 혼자 홀로 자꾸 나를 이렇게 달래기 바빴어. 아이고, 진짜. 응? 그러면서 본인이 살고 싶지 않았던 시절도 너무 많았다 그러시고, 내가 이대로, 나 혼자야. 이 세상에 나딱쪽 하나 떨어진 나 혼자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죽고 싶었다. 내 삶을 놓고 싶었다. 근데 네. 그 용기, 그 용기가 안 나서, 진짜 못 죽었대. 그리고 뭐 맞아요. 행동으로도 시도도 아마 했었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약 나, 먹은 적이 그치? 있어요. 근데 쉽게 안 죽네. 그래서 내가 네. 이러다가 못 죽으면 내가 이러다 반병실 될까? 후유증으로. 차라리 살것 같으면 건강하게 살아야지. 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여기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텼대. 그리고 내 사주가 원래 고력이 많아요, 남들보다. 원래가. 내가 태어난 사주가 또 고력이 많고, 또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것도 너무 많았대. 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지는 게, 앞이 깜깜하고 두렵다라는 심정이, 아, 이런 거구나. 본인을 통해서 지금 순간 느껴지게 있거든. 근데 그거에 반면에 본인이 그 두려움과 힘듦을 극복을 하시면 나 나름대로 또잘살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거를 토대로 왜 내가 짓밟아 주마. 나한테 힘들게 했던 거, 나한테 괴롭혔던 거뭐 이런 것들을 내가 발로 그냥 꽉꽉 눌러서 그걸 발판 삼아서 올라가게 되면 본인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또한 용기가 안 나. 이 또한. 네, 성인 되자마자 되게 악착같이 그치. 진짜 하루에 몇 시간, 한두 시간 자고 이랬는데. 맞아. 근데 남는 건 그냥 나한테 공허함과 허무함뿐. 그냥 맞아요. 남들이 날 이용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내가 남을 이용해 먹어서 나를 좀 위로감을 채우고, 나를 안정권에 들게 좀 채우려고 내가 남을, 그러니까 손잡아서 결혼을 하든, 뭐를 하든, 연애를 하든,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남는 건 내가, 나한테 오히려 외로움 뿐, 배신감 뿐, 이런 거밖에 없었다라 그래.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안정권에 들지가 않았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매번 실패수로 자꾸 넘어가. 그래서 아닌 거 알면서 이것도 못 나. 무슨 말인지 알아? 결혼 빨리 하면은 본인은 이혼수도 있어야 되고, 이혼을 해서 또 다시 결혼을 할지언정 또한 번의 이혼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내 사주에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이 있대요. 제가요.
지금이 두 번째야? 네, 두 번째예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탐탁지 않아. 네, 저도. 그리고 금전에 대한 부담감도 본인이 있어? 네. 이 사람이 안 일해? 일을 안 해?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을 보면 그냥 너 내 등 쳐먹으려고 내 등에다 빨대 꽂고 있니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치? 네, 돈은 개념이 없어. 네, 제가 쓰는 건 다 사치고 본인이 하는 건 다 필요한 데 쓴 거다. 근데 본인이 움직이기는 또 움직여. 네. 아예 안 움직이진 않아. 아예 안 움직이면 진짜 개 쌍욕을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했을 거야. 근데 또 그건 아니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 자라왔을 때 부모 덕이 없었어. 뭔 말인 줄 아세요? 네. 부모한테 양껏 사랑을 받고 부모님 행복 안에 사랑 안에 클 수 있는 자손이 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걸 되게 갈구를 했어. 결혼을 하면 2세도 낳아야 되고 실상 내가 살지를 못했던 그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오더라도 나를 만나잖아? 그러면 반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야. 네. 연애를 했을 때도 그렇고 결혼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거 왜 그러냐? 자라온 환경도 힘들었지만 내 사주도 힘든 사주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게 있어요. 내 남편이 있더라도 내 남편이 내 옆에 오면 제정신이 아니게 돼버려. 제가요? 아니면 남편이? 남편이? 본인은 안정기 어느 정도 반 정도는 들 수 있어. 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네. 근데 이 사람이 역으로 그 반을 나눠서 가지고 가는 거야. 아하. 기운상. 그래서 얘 분명히 연애할 땐 괜찮았을 거야. 생각도 깊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 아니요, 맞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그때 연애할 때는 생각도 깊고 나름 나이 어린 거에 비해 예, 저를 좀 잘 이해해 주고. 그치. 안아줄 줄도 알고 그랬는데 막상 결혼해서 판소밥 썼고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반대로 성향이 바뀌어 버렸어. 진짜 자는 시간 빼고는 아무것도. 그냥 진짜 배고파서 먹고 애기야. 돌려서 자고. 신생아 내가 데리고 사는 것처럼 돼버렸어. 맞아요. 모든 집안일 다 제가 하고. 근데 본인의 집안에 이게 양쪽 집안에 조상 뿌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의 그 바람이라고 해야 되죠. 아.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부모님들도 많이 싸우고 사셨었어야 돼. 아, 네. 이게 가죠. 네, 맞아요. 왜? 둘이 너무 똑같고 너무 강해.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싸워야 되고 아마 폭력 이런 것도 있지 많이 일어났었어야지. 이거 맞아. 근데 그 바람이 재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이 성인이 됐고 그 바람이 그대로 고스란히 본인한테도 있는 거야. 기운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자꾸 나랑 합의가 들고 더 사랑이 커지고 애정이 이렇게 싹 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지고 너가 미워지고 내가 미워지고 하는 꼬라지가 한심스럽고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싫었던 내 부모님들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내 남편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완전 많이.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치. 하면서도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 네. 근데 그 원인을 찾고자 하면 원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게 맞잖아요. 본인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불안증이 있고 이런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에 대한 뭔가 그런 병이 있는 건 내 부모님 그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 밑에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얻은 병이지만 이렇게 사는 똑같이 사는 기운에서는 윗대에서 조상들이 되게 편치를 못해. 그리고 신의 바람도 있어. 본인이 점을 많이 보러 다녔으면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풍파와 산소바람도 있는 집이야. 양쪽 집안이 다 시끄러워서 본인의 친가 외가 다. 맞아요. 다 양쪽 집안이 시끄러운 거에 복합적인 게 해결이 안 되고 본인이 태어났고 본인이 그 환경 속에 자랐고 본인이 그 기운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사는 거야, 내 부모님이랑.
그래서 인간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원인을 찾자면 그 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사람을 버려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 거야. 나는 뭐 하라, 뭐 풀라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정말 해야 될 집들은 해. 근데 본인네 집안이 좀 그래. 이해가? 반면에 남자를 빼고 내 하나의 인생을 놓고 보잖아? 본인 밥 먹고 살아. 무슨 말인지 맞아요. 알지? 맞아요. 나 혼자만 건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네, 맞아요. 더,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그쵸. 단지 내 외로움 때문에. 내가 언제 순간순간 이상한 생각 들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내 옆에 누구를 두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었다면 다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본인은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원래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진짜로. 그치? 진짜 외로운 게 싫고 사랑받고 싶은 게 이제 너무 크니까 그것만 아니면 진짜 혼자 살아도 그치. 근데 그거를 꿈을 꾸려면 본인이 그렇게 실행해서 살고 싶다면 본인의 집안의 친가 외가의 풍파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얘를 데리고 살든 너를 데리고 살든 제대로 풍파 없이 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본인은 뭔가 올해 문서적으로 좋은 일은 하나 생겼어야지가 맞아. 내 나름대로. 뭔가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취직장으로 가야 되고 내가 뭔가 이직을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갔어야 되고 뭐가 제가 무슨 시험을 봤더라면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운세에 올해 하나 문서로 눈으로 보여지게끔 뭔가 좋은 일은 하나 생겨야지가 맞아. 어? 요 며칠 전에 이직을 했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했어? 네. 어, 그것도 똑같은 거야. 계약서를 아마 썼을 거잖아. 네 맞아요. 그치? 어,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올해 내가 그런 문서적으로 뭔가 내가 그래도 아 잘하고 있구나 뭔가 아 기분 좋은 문서가 하나 들어와야지가 맞는 해거든요. 근데 들어와도 그때뿐이야 좋은 게. 응. 딱 그 이직하러 갔을 때 만난 그 사람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뭐 1, 2, 3, 4만 하고 1, 2, 3, 4 급여 받을 거예요 하는 건데 이제 훨씬 더 좋게 됐더라고요. 얘기를 해주고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꿔주고 했는데 잘했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근데 딱 그때뿐이야. 네.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 근데 어쨌든 간에 올해 운세는 그렇다. 그리고 내가 베이스로 깔아온 운세는 아까 말했듯이 살아온 환경이 너무 힘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문제들이 있었다. 이거를 쇼부를 쳐야 본인이 앞으로 더 좋게 운기대로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시면 아마 남편 문제, 내 전반적인 안정권에 드는 삶의 문제는 계속 근심으로 남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그거를 찾아야 좋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거든. 흘러갈 수 있거든. 이해는 가죠. 네,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아니 내가 했던 거에 대한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전반적인 거예요. 그냥 제 마음가짐이라던가 제가 이렇게 상처를 더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방어를 해요. 자기 방어, 자기 합리화.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해서 일부러 이제 좋은 사람도 내쫓게 되는. 근데 일단은 내가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겁먹지 말라는 거. 뭘 하든 처음부터 겁먹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본인은. 맞아요. 겁부터 먹고 시작해요. 근데 뭐든지 부딪혀 봐야 안 좋은 일도 뭐 있겠지만
부딪혀서 좋은 일도 분명히 생기거든. 봐봐, 이번에도 이직을 했어. 내가 생각지도 않게 좋은 조건으로 내가 너무 잘 됐어. 이것도 본인이 무서워갖고 이직이라는 선택을 안 하고 취직을 안 했더라면 절대 나한테 올 수 없는 일들이거든. 근데 했잖아. 이런 일들이 자꾸자꾸 한 번씩 늘다 보면 본인이 나도 모르게 내가 겁먹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구나 이라는 걸 자꾸 느끼게 되지. 그러면서 서서히 바뀌어야지. 지금은 본인 스스로 한꺼번에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남편이 바뀌지가 아니라 남편도 원래는 그나마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본인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기운에서 눌려버린 거야. 네, 그래서 더 헤어져야 되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잖아. 얘의 미래를 보자면 놔주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넌 스스로 네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잖아. 맞아요.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운 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고 그런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거든. 얘가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본인이 지금 느끼는 감정, 상처받았던 감정, 힘든 감정에 대해서 교류를 원하고 공유하는 걸 원하고 좀 덜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있어.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용기 가져. 어떻게 되든 너 안 죽어. 절대 안 죽을 거야. 네가 백날 천날 자살 시도해봐. 안 죽어. 그러려면 어떡해? 열심히 살아야지. 맞아. 열심히만 산다라고 하면 나한테 연락해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게. 알았지? 계속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누가 내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초년에 내가 온갖 내 인생에 대한 불행이라는 불행은 내가 초년에 다 겪었구나. 근데 중년 말년 남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미 다 겪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없을 거야. 나한테 자꾸 다독여줘. 내 이름 얘기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래는 되게 자유분방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격이야 지금.